대전 시티즌이 7가지 구단 혁신안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구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투명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구단을 쇄신해 잃어버린 팬심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임성준 기자입니다. 선수 부정 선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감독이 경질되고 거듭된 패배로 성적마저 곤두박질치며 분위기가 침체된 대전 시티즌. 창단 이래 최대 위기 속에 빠진 대전 시티즌이 대대적인 구단 쇄신에 나섭니다. 대전 시티즌은 100년 시티즌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무국 운영 혁신, 비리 관련자 인적 쇄신을 포함한 7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사무국은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그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 선수를 그 영입하거나 또는 그 용병을 들여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이 개입하는 그런 구조를 차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성적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대전 시티즌 예산의 79%에 달하는 대전시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입장 수익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부대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전 시티즌은 시에서 6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자체 수입으로 19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올 초 밴쿠버로 이적한 황인범의 이적료 22억 원까지 더해지면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전 시티즌은 선수단의 규모를 줄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유소년 육성과 홍보 마케팅에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선수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스카우터, 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 운영위원회의 철저한 기준에 따라 선수 선발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전 시티즌의 혁신안 발표에 팬들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성적 부진이 감독과 사장의 사퇴로 이어지고 혁신안 발표와 선수단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또다시 성적 부진이 이어지는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시티즌을 계속 지지를 해왔고 응원해와준 서포터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발표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해놓고 나서 그 발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이행 기간 동안에 사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또 감독 코치는 또 바뀌고 해서 그 계획들이 중장기 플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단기 1년에 끝난 적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전 시티즌은 팬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구단 홈페이지에 여론을 수렴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등 팬 참여 문화 또한 확산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그 팀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력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6-7월 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일단 필요한 어떤 전력 보강 작업에 나서고 그리고 그 당장 그 며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민들이 이제 시티즌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곤두박질친 순위 속에서 잃어버린 팬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리빌딩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 앞에 놓여졌습니다.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100년 시티즌을 향한 도전에 나선 대전 시티즌. 이번 혁신안 발표가 침체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